안녕하세요. 수련당입니다. 예, 오늘 이 시간은 띠별로 보는 성향, 그리고 그 성향에 맞는 직업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쥐띠입니다. 쥐띠는 성격이 굉장히 밝고요. 그리고 사회성이 좋아서 인간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남의 일을 돕는 걸 굉장히 좋아라 합니다. 자기 일을 하는 것보다는 남의 일을 도와서 거기에서 득을 얻는 경우가 많으세요. 어떤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보다는 직장생활을 하시면서 윗사람 밑에 있으시면서 그렇게 어떤 부를 갖다가 형성해 가시는 그런 형국이시거든요. 그리고 인간관계는 좋다고는 하지만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욕심들이 조금 많으셔가지고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기적이다 아니면 좀 인색하다라는 그런 말들을 조금 많이 들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까칠한 성격 그리고 조금 좀 냉정한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보완을 하시면 괜찮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 지지 분들 같은 경우는요,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술, 이성 이런 걸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 쪽으로 조금 빠져들게 되시면은 조금 헤어나오기가 조금 힘이 드십니다. 그리고 초년에는 고생이 조금 있으십니다. 하지만 중년 말년에는 이분들 같은 경우도 재물 보기 좀 있으시기 때문에 평탄하실 것 같고요. 직업적으로는 이 GT분들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요리사나 아니면은 조리사 아니면 요식업 쪽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으십니다. 다음은 소띠입니다. 소띠들은요, 굉장히 묵직하고, 그리고 굉장히 성실하고, 근면 성실하시고, 그리고 하나의 어떤 목표가 있으시면은 그 목표에 대해서 그냥 묵직하게, 묵묵하게, 그냥 그 일만 앞으로 보고 쭉잘 가십니다.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가 또 성격이 고집도 세시고, 외고실적인 면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으시고, 듣는다 손치더라도, 그 생각을 바꾸기가 굉장히 좀 힘이 드십니다. 그리고 또 자수성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어릴 적부터 집을 이렇게 객주로 나오셔가지고 자기 혼자서 뭔가를 읽어내고 어디 갔다가 내놓더라도 자기가 목표한 바,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한 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성실하게 잘 읽어내십니다. 어차피 이분들 같은 경우는 뭐, 목을 보기라든지, 재물 보기라든지 그런 게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하는 그런 근면 성실함이 있으시기 때문에 괜찮으세요. 그리고 초년, 중년은 고생이 조금 있으시거든요. 하지만 말년에는 재물복도 있으시긴 하지만 특히나 이 소띠분들 같은 경우는 딴 띠분들에 비해 가지고 자식복이 많습니다. 자식 덕을 보고 사실 수 있는 그런 말년 운세가 있으시거든요. 직업적으로는 요리사도 괜찮으시고요. 그리고 회계사 쪽도 조금 괜찮으신 면도 있으세요. 그리고 다음은 범띠입니다. 범띠 같은 경우는 뭐 말씀 안 들으시더라도 예, 자존심 강하고 자기 직성이 강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우두머리에 서서 진두지휘하셔야 되고 그런 직성들이 굉장히 강하시기 때문에 사업가 기질이 굉장히 강하십니다. 그리고 또 강직하시고 하셔서 직업적으로 뭐 군인이나 아니면 경찰 그런 것도 맞으시고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기질도 강하신 반면에 또 혼자 있는 시간 그리고 고독을 즐기는 분들이 좀 의외로 또좀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좀또 보면 주위 분들 보시면 또 조금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원체 자기 직성이 강하고 이기적이다 보니까는 주위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호응을 하다 많이 얻지는 못하세요. 예를 들자면 뭐 가족이나 아니면 형제 자매들한테 이기적인 면 때문에 좀 외면을 당하는 경우. 하지만 이분들이 직성이 강하고 타고난 재물복이나 인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또 전혀 상관없이 초년, 중년, 말년이 또좀 평탄하게 가실 수 있는 그런 기운들을 많이 가지고들 계십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쥐띠, 소띠, 범띠에 대한 성향들을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토끼띠, 용띠, 뱀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